안녕하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묘식당이에요. 오늘은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두부 요리 만들어 볼게요. 두부 250g은 이렇게 얄팍하게 잘라서 키친타올 위에서 물기를 한번 제거해 주세요. 몸에 좋은 깻잎 20장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꼭지는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시고요. 돌돌돌 말아서 가늘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세로로도 한두 번 더 잘라주시고요. 두부는 칼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으깨주시거나 아니면 잘게 다져주시고요. 밑이 두툼한 궁중팬에 기름 없이 한번 달달 볶아주세요. 한번 물기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물이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분을 날려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고슬고슬해지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계란 두 개를 풀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양념 간단하게 해볼게요. 다진 마늘 반 스푼 정도, 그리고 치킨 스톡도 반 스푼. 여기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세요. 두부가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면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썰어놓은 깻잎을 듬뿍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걱을 이용해서 한 번씩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깻잎 양이 많아 보여도 금방 숨이 푹 죽어서 양이 확 줄어들어요. 향긋한 깻잎 향이 살아있을 때 참기름 한 스푼 넣어서 불을 끄고 마무리해 주세요. 완성된 두부밥에 고소한 파마산 치즈가루 뿌려주시고요. 씹는 식감이 좋은 아몬드나 호두, 견과류를 부숴서 한번 올려보세요. 부드러운 두부와 계란의 영양, 거기다가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향긋한 깻잎까지 맛의 조화가 아주 훌륭해요.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 식은 후에 드셔도 맛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드려요.